친구들 안녕.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충성된 사자는 글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. 잠언서 25장 13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충성된 사자는 글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. 잠언서 25장 13절 말씀. 아멘.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보자. 내일 또 만나. 안녕.